김재성입니다. 이기는 당대표, 시스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혁신, 실력의 최대성이 강하고 안정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등골서로란 두려움이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의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금세 실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혁신하면 성공하고 멈춰서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하고 혁신하면 승리했고 어려움 자체에 빠져서 준비도 혁신도 못했던 시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과 제야와의 통합이라는 혁신을 통해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 정권 재창출은 꿈도 꾸지 못하던 절망의 순간에도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이라는 혁신으로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상향식 공천혁신이라는 상향식 공천혁신으로 152석이라는 첫 과반을 석을 달성했지만 이후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그랬습니다. 이겼을 때 혁신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이후 10년간 혁신 실종기를 보낸 끝에 2015년 문재인 폐혁신, 즉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이 공천패하고 온라인 입당 제도를 만들고 국민 공감형 인재 영입을 통해 총선 승리와 총선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혁신하지 않고 멈춘다면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총선 때까지 당권을 잡은 자와 세력은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고민하고 당권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공천 배제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분당되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공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는 전당대회가 공천 유불리에 대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해법은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정당만은 안 된다며 놀라운 절제를 보여왔습니다. 이견이 있어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년은 가능했지만 총선을 치러야 하는 앞으로의 2년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공천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도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천은 당대표가 아닌 시스템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취임 두 달 안에 공천룰을 불가역적으로 확정짓겠습니다. 모든 공천 규정을 특별당규로 정하고 전당원과 전대의원의 투표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불가역적 공천안이 되는 것입니다.
전략 공천을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전략 지역을 지도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불가역적인 공천 시스템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서 공천 기득권도, 공천 불이익도, 공천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당대표 자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로지 민생과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최재성은 권한이 강한 당대표가 아니고 시스템에 강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책은 집권당의 기둥입니다. 민주당에서 생산된 정책은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당정청 조율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정책은 집행될 확률이 그동안 높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정부 정책이 당정청 조율을 거쳐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당대표는 정책에 불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 집행되는 전 과정은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정부와 청와대와 조율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물론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략과 타이밍에 능해야 합니다. 최재성은 정책 전략 전문가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외부에서 영입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집권 운영을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하고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입니다. 제 역할은 검증과 정책 디자인 그리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과감한 재정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재정 전략은 4대강 토목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방식과는 물론 달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금융개혁, 합리적 규제개혁,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임대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4차 산업에 맞는 국민교육에 투자하고 직업이동을 안내하고 직무훈련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통일론 입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 2월을 이번에 해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세대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계파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총선 불출마와 대선 승리 후 백의종군으로 문재인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지만 정치그룹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 신질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단 한 명의 당원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길은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불가역적 시스템 정당으로 모두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으로 세대 2호를 통해 새로운 민주당 내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청의 신동반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배려와 설득의 관계여야 합니다. 때론 당이 청와대를 강하게 이끌어야 하고 반대로 우직하게 청와대를 밀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합니다. 민주당도 성공합니다. 여당은 보이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많이 보이고 견제가 뚜렷하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대표는 안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민주당도 대통령도 어렵게 만듭니다. 하명받고 움직이는 듯한 대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책과 정무에서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 당이 분당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깊이 소통하며 우직하게 돌파했습니다. 저 최재성이 당청의 신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민주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다시 탄생할 수 있습니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21대 총선 승리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최재성이 준비된 혁신과 불가역적 시스템 정당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정당을 만들어 입법 권력을 교체하겠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를 완수하고 정권 재창출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시대적 명령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지상과제로 받들어 꼭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